여름철 이럴 때 보면 꼭 빠지지 않고 한 번씩은 나와요. 네. 살모넬라 식중독. 아, 작년에는 김밥집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김밥이 어디서 나왔다고 뭐 계란. 네. 달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선생님 그러면은 네. 가정에서 약간 달걀 어떻게 보관해야지 식중독을 좀 예방할 수 있을지. 어떤 경우에는 달걀을 씻어보면 더 좋지 않냐 그러는데 그것도 좀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거 닭의 입장에서. 닭의 입장에서. 달걀은 네. 이건 내 새끼가 될 너무너무 소중한 애예요. 네. 그럼 닭도 여기다 엄청난 안전장치를 잘 해놨어요. 달걀 껍데기 이렇게 만져서 오톨토톨하잖아요. 달걀이 이게 살아있는 세포거든요. 이거 세포 하나예요. 닭의 난자기 때문에. 그러면 요 안에 숨 드실 수 있어야 되니까 달걀 여기엔 아주 작은 구멍이 뭐 만 개 이상 쫙 있어요. 구멍이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큐티클이라는 단백질이 다 또 버퍼 있어서 아, 막이구나. 이 공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뭐 수분이나 다른 미생물은 못 들어오게 다 막아주는데 이거를 싹 씻어버리면 그게 손상이 되면 오히려 보관하는 과정에서 아, 될 수도 있으니 네. 눈에 봐도 심하게 이게 많이 묻어있다 그런 게 아니라면 보관하시다가 손으로 만졌으면 그 다음에 손 씻고 이 손으로 딴 걸 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이 살모넬라 귤리슘도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장티푸스를 일으키는 살모넬라가 있고요. 그냥 일반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장티푸스는 이제 심각한 감염병이란 말이에요. 치료 안 하면은 이 창자에 뭐 구멍이 나서 예, 사망에까지 이룰 수 있어요. 지금은 다 이제 치료 가능하지만 과거에는 그랬어요. 좀 심각한 그런 병인데 이 장티푸스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진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장티푸스를 많이 퍼뜨렸다는 이유로 장티푸스 메리라는 별명까지 아주 오명을 집어 썼는데요. 때는 1884년 아일랜드에서 이민 온, 그때 아일랜드가 그 대기근 때문에 많이 미국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부대집 다니면서 요리사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런데 뉴욕에서 장티푸스가 막 대유행을 하는 거예요. 전문가 의사 선생님이 쭉 보다 보니까 장티푸스가 발견해서 이런 집들을 보니까 거기에 항상 누가 나오냐면은 아, 메리가 역학조사 아, 있더라는 거예요. 7년 동안에 8번의 다른 집을 다니면서 요리를 했는데 네. 7집에서 장티푸스가 발생을 했어요. 알고 봤더니 장티푸스균은 만성보균자예요. 자기는 증세가 없어요. 아, 네. 언론에서 다시 특별했고요. 그리고 거의 막 살인마처럼 그 당시에 이런 그 카툰을 보게 되면은 요리하는데 입으로 해골바가지 막 나오는 거 막 그려놓고 막 그렇게 이제 했어요. 당했네. 근데 이제 다시는 요리지 않겠다라고 하고선 이제 일단 훈방이 돼서 갔는데 아니 그럼 장티푸스 보균자가요. 네. 혹시 요리를 할 때 네. 손을 정말 깨끗이 씻고 막 그럼 괜찮죠. 그리고 요리를 할 때는 네.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요리할 때 손을 잘 씻고 주의하면 괜찮고 물론 이제 치료를 받아야죠. 네. 아, 뭐 네. 결국은 메리는 손을 안 씻고 음식을 했다는 건 아, 나 너무 메리한테 화가 나는데? 네. 손도 안 씻고 그럼 근데 이제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났어요. 이 장티푸스 메리가 원래 요리 안 한다고 그랬는데 네. 한 병원에서 이제 장티푸스가 집단도 발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누군가 거기 같이 일하는 동료가 그 요리사한테 혹시 장티푸스 메리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냥 농담 삼아. 네, 농담 삼아서 도망을 갔어. 아, 이야, 또 딱 걸렸네. 네, 그러니까 이제 추적을 해서 자꾸 보니까 메리 말론이 맞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 막 물어서 격리돼가지고 네. 평생을 지냈는데 그거 예. 메리는 요리사니까 네. 요리를 해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손 씻는 거 이외에 다른 예방법 같은 게 또 없었을까요? 그러니까
항생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아까 1915년이잖아요. 네. 아직 항생제가 나오기 전이에요. 지금은 항생제 하면 되죠. 근데 그다지 항생제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좀 조금 더 과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럽에서 1800년대에요.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견했어요. 이건 독일에서 나오는 그 자우마겐이라는 건데요. 저 자우라는 게 돼지라는 뜻이고요. 네. 마겐이 위예요. 그래서 돼지 위에다가 뭐 돼지고기, 감자, 당근 다져 넣어서 묶어서 쪄서 썰어 먹는 거니까 우리나라 순대랑 상당히 흡사하죠. 네. 아. 여기서 처음 발생했고요. 보통 우리가 식중독 걸리면 증상이 어떤 거 나죠? 뭐 배 아프죠. 열나고 설사하고. 설사하고. 근데 이거는 환자를 보니까 증세가 좀 이상을 해요. 동공이 좀 풀리고 몸이 마비가 되고. 이게 심각한 거구나.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선구적인 의사가 유스티누스 케르너라는 사람이 그 문제의 그 소세지를 조금해서 혀에다 살짝 대봤어요. 자기에다가 살짝 마셔봤어요. 조금만 했더니 이게 시큼하고 그런 게 상한 거지. 소세지가 상하면 이거 신경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그걸 알아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거 독소 같다라고 얘기됐어요. 그 세균 이름이 이제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이라는 세균인데, 보툴리눔 세균은요, 제가 아는 세균 가운데 가장 독성이 강합니다. 얼만큼 이게 강하냐 하면은요, 이 독소가 1g 있으면은요, 네. 100만 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그 맹독성이에요. 생물이 만드는 독 중에서는 제일 맹독. 얘가 이 중독이 되면 얘는요, 근육을 마비시키는데, 그러니까 근육이 이렇게 이완, 수축 이렇게 되잖아요. 네. 얘가 수축을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쫙 펴져요. 그러니까 왜 동공이 풀리고 마비가 오고 심장이 멎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하면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근데 이게 밝혀진 다음에 이 독을 아주 엄한 데에다가 생화학 무기. 아니 1g에 100만 명을 죽일 수 있다니까. 네. 나쁜 마음을 먹었으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도 연구했는데 미국은 이 독으로 일본군 고위 장교 장성들을 이제 암살하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네. 실패했어요. 하려다가 중도에 포기해 버렸어요. 아, 시도도 못 하고요? 시도하려다가 포기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실패했습니까? 네. 아니면 독이 너무 소량이기 때문에 이동 도중에 없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증발한 것처럼 약간 아예 증발할 수도 있어서. 자, 다음 말씀드리면 정말 작전을 성공해야 되니까 주인을 잃고 다니는 당나귀가 지나가길래 당나귀한테 하나를 먹여봤어요. 멀쩡해. 오 마이 갓. 말도 안 돼. 너무 소량이었나? 그래서 본국에다가 이거 먹어도 당나귀 멀쩡해 그랬더니 뭐야? 취소. 그래서 너무 황당해. 왔어요. 근데 이게 이 보틀리 만드는 이 독소가 희한하게도요, 유일하게 당나귀만 여기에 내성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재수없게 당나귀한테 왜 이거 이러는 당나귀. 만약 그게 뭐 개나 말이었으면 했는데 당나귀만 내성이 있어요. 와, 거기에 만약에 옆에 닭이나 개, 돼지 이런 거 있었으면 성공했겠네요. 성공했는 거죠. 네. 와, 이건 신이 하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길 잘한 거야. 안 하길 잘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사실 보툴린이 이 독소는 무기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세균전 그 생체 실험으로 악명 높은 일본의 731 부대에서는 중국인과 조선인을 대상으로 이거 실험을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그 무기로 개발해 보려고. 그 어느 나라도 무기로는 못 만들었어. 다행이죠. 네. 그러다가 시간이 쭉 지났어요. 미국의 안과 의사가 앨런 스캇이라는 사람인데, 1960년대부터 이 양반이 이제 뭐 전공이냐면은 사시 교정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이 사시라는 건 결국 근육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로서는 약이 없고
수술로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아 이건 어떻게 약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이제 막 찾아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이 독소 연구가 많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기를 만들려 했었기 때문에요. 네. 정제법, 해독제 뭐 이런 거 다 개발돼 있어요. 이런 게. 이게 근육을 이렇게 해준다고? 그러면은 사실을 필 수 있겠는데? 그러네. 그래서 먼저 원숭이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돼요. 오. 그래서 그 다음에는 임상 실험을 해보겠다. 네. 자원자 받아서 했더니 돼요. 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쓰려던 게 뭐가 됐어요? 이제 사실 교정, 눈떨림 방 치료, 이런 거로 된 거예요. 그렇게 개발됐어. 그러다가 이제 80년대로 옵니다. 1987년에 캐나다 부부 의사예요. 네. 남편이 피부과 의사, 네. 부인은 안과 의사예요. 안과에서는 87년이니까 보툴린 독소를 가지고 약으로 쓰고 있었죠. 남편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지난주에 눈떨림 환자가 와가지고 이걸 놔줬는데 오늘 왔더니 미간에 주름이 없어졌더라? 와, 신기했다. 와, 대박. 그러니까 피부과 가서 머릿속에 번쩍하는 게 있는 거다. 그렇지. 이거다. 그때부터 이제 미용 성형용으로 이제 이게 쓰이기 시작했어요. 데뷔를 했어요. 이럴 수가. 다시 미국으로 옵니다. 91년에 미국의 엘럭이라는 회사가 그때까지 있는 이 보툴리눔 독소와 관련된 지적재 사건을 사들여요. 그리고 제품을 만들어요. 제품 이름은 보툴린의 보. 네. 독소, 톡신의 톡스. 야. 붙여서 보톡스. 이야. 와. 그럼 최초의 보톡스 기원이 햄에서 발견된 거네, 그거. 그러니까 이게 재밌죠? 식중독균. 네. 생화학 무기 후보군. 네. 지금은 보톡스라는 거. 네. 사실 저도 이제 부인할 수가 없는 게 자꾸 눈물이 나요. 내려 중력, 자꾸 중력 이거 되고 눈물이 두 가지 일어나요. 호르몬 변화가 와서 뉴스 보다가도 울고. 책 많이 보면은 이게 내려와서 눈물 나니까 이거 땡겨줄 필요가 있거든요. 세상에. 네. 이거 자기 희생. 자기 희생. 이럴 때 제가 보톡스. 네. 그래서 와, 독이었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네. 스피노자는 책을 한 권 남겼죠. 에티카라는 거.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즐거운 음악이 네. 기쁜 이에게는 좋고 장례식장에서는 나쁘며 청각 장애인에게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다. 좋은 음악, 나쁜 음악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관계. 그러니까 저 독소가 진짜 사람을 죽이려는데 눈이 먼 사람들한테 가면은 독이 되고 독이 되는 것이고 사람을 치료하라는 선한 손에 오게 되면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좋은 균, 나쁜 균 있는 게 아니고 어떤 관계를 갖느냐. 자, 근데 이게 또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 여름만 되면 골치 아픈 게 하나 있죠. 모기. 예. 모기. 예. 혹시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여러 분들은 어떻게 모기 잘 물리세요? 저 제 걸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예, 진짜로. 저 진짜 안 먹어요. 저 너무 잘 물려요. 저도 약간 그런 사람이 있어. 그래? 근데 되게 억울해요. 왜요? 아, 저 억울해요. 그러니까 저도. 냄새 난다고. 냄새 나서 그런 거라고. 땀 많아서. 너 몸에서 냄새 나서 그런 거라고. 오늘 제가 그러면 그 억울함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다행이다. 억울한 거죠? 억울함을 풀어드릴 것 같은데. 우선 말씀하신 것처럼 잘 물리는 사람이 있고 안 물리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잘 물리는 사람이 진짜 몸이 더러워서 그러냐? 아니에요. 냄새 나서 그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일단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모기가 어떤 사람의 냄새, 채취를 맡고 오는 거는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냄새가 우리는 못 맡는 냄새예요. 그렇지. 뭐. 네. 모기만 맡는 냄새인데요. 네.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됐다.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이제 여러분, 주변에서 막 더럽다, 냄새난다, 너 안 씻어서 그런다 하면 입을 얘기하십시오. 지금 뭡니까? 얘기하십시오. 나도 너무 알겠어. 2022년 셀이라는 학술지가 있어요. 셀. 거기에 나온 논문이에요. 2022년에. 그게 얼마 안 됐네. 22년이면. 자, 이거 실험을 해야겠죠? 네. 네. 실험을 어떻게 했으면 사람을 모기를 다 물리게 해봐야 돼.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요? 그래서 64명 자원자한테 팔토시를 줬어. 일주일 동안 차고 있으라고.
탈토시를. 그럼 냄새 배기게. 약간 재질이 스타킹 같은 그런 거예요. 냄새. 이걸 이렇게 잘게 잘라서 이렇게 사람 팔 또 모양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는 각 사람마다 호수 자른 걸 딱 붙여 놓은 거예요. 여기 모기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모기가 어디를 많이 가나 보는 거예요. 64명이잖아요. 네. 64강. 64강. 토너먼트. 토너먼트. 아, 재밌다, 재밌다.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제 결승까지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우승했어요. 모기 이 물리기 월드컵에서. 네. 전승이야, 전승 이 사람은. 와. 전승. 와. 확실하구나. 얘는 네. 완전 전승이구나. 전승 우승했어요. 맛집이야. 그분 어떻게. 이게 뭐지? 봤더니 카르복실사이라는 화합물질이 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그 화합물질이 100배 이상 많아요. 와. 모기는 그걸 좋아하는 거야, 그 카르복실사를. 카르복실사. 근데 그 카르복실사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오, 그러면요? 어? 바로 피부에 사는 미생물. 미생물이 만드는 거예요. 곰팡이 피부 같은 거. 만약 우리 눈이 정말 현미경처럼 좋잖아요. 네. 이렇게 가까이 못 앉아 있어요. 여기 다 막 꼬물꼬물 움직이는데 침 티스푼 하나면 한 5억 마리 미생물 헤엄치고 있는데. 자, 걔네들이 여기서 살아야만 되는 거예요. 사람마다 네. 조성은 달라요. 얘네는 뭘 먹고 사느냐?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각종 물질들. 피지도 먹고 여러 가지를 먹고 사는 것이죠. 그 맞네. 그럼 더러운 게 맞네요. 아니, 먹잇감이 많을수록 걔네가 많은 거잖아요. 아니. 그 더러운 거 아니에요.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거는 조성이 달라서 그 특정 카르복실산을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모기는 그 냄새를 보고 온다는 것이죠. 아. 그럼 많이 씻는다고 그 미생물이 없어지거나 네, 이게 우리가 이렇게 씻어도요 금방 그대로 다시 그 조성 그대로 복원이 되고. 그럼 변 이식하는 것처럼 다른 좋은 친구의 몸에서 그거를 이식해서 있던 애들을 다 없애고 사실 그런 연구도 진행을 합니다. 야, 그 피부 미생물 연구도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 피부 미생물을 이색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피부 미생물 어떻게 모아? 그 다음에 내 미생물 어떻게 싹 비워 이거를 또? 스킨십과 막 불 같은 사랑으로. 불 같은 사랑. 사실 최근 들어서 건강한 미생물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리모델링 연구는 많이 하고 있어요. 그게 사실 앞으로 가는 하나의 방향이기도 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선생님? 지금 당장. 모기가 싫어하는 거를 하는 거죠. 모기향을 피우세요.